주간 증시온 시간입니다. 한 주를 주도할 증시 이슈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장을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I 관련 이슈인 것 같습니다. AI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개최했는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 거품론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박사님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실적과 가이던스로 현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우선 뭐 AI에 대한 지금 거품론 논쟁이 계속해서 네. 6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그리고 8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 네. 실적 발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핵심 질문은 뭐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가 약 1000억 달러의 AI 투자를 했습니다. 와, 네. 1000억 달러의 AI 투자를 했는데 네. 여기에 도대체 매출은 AI 매출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7월 말 8월 초까지 저는 제가 규정하기에는 세계의 공포의 유령이 주식시장을 찾아왔었다. 하나는 엔캐리 네. 트레이드에 있어서 17년 만에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저기 이자율을 올리면서 엔캐리 네. 트레이드의 그 수익성들에 대한 공포감을 줬고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아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에 따라서 주가가 이자율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엔 쪽에서는 그다음에 달러 쪽에서는 주가가 내려가 저 이자율이 내려가는 이래서 엔 트레이드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아비트리지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공포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인 갈등인 즉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예고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세미의 공포였는데 지난주를 지나면서 이 세 개의 공포의 유령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우선은 0.5%가 엔화가 저 일본에서 이자율이 오르고 미국에서 0.5%가 내린다고 해도 4%는 괜찮은 캐리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이 지금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경기 침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지난주에 미국 정부에서 대량으로 석유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네. 석유의 물량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건 뭔 뜻이냐? 11월 겨울이 와도 대선 기간이 와도 결코 석유값을 올리지 않겠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이 물가가 오르는 특히 이 기름값이 대단히 민감한데 네. 미국 시민들은 이러지 않겠다는 즉 결코 미국 정부에서는 대선 전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를 놔두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줬고요. 그리고 전쟁 또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에 전면전이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군도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비행기들을 급파하면서 전쟁 억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직 변동성은 있지만 이 유령의 실체가 그렇게 대단히 무서운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주식시장들이 깨닫게 됨으로써 이것이 회복세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거품론도 논쟁 중이지만 네. 아직까지 그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막대한 수익을 내서 물론 이제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가지고 배당금을 준다든지 주식을 자사주를 구매한다든지 해서 주가를 부양해 주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그들은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구글의 피차이라든지 메타의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 그러니까 적게 투자했을 때 AI에 대해서 적게 투자했을 경우에 네. 경쟁력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과잉 투자가 지금 맞긴 하지만 과잉 투자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긴장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네. 매그니피센트의 평균 이익률을 보게 성장성을 보게 됐을 때 1분기만 하더라도 50%가 넘었었는데 네, 지금 우선 실적 발표라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6개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30% 아래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를 보게 된다면 좀 공포감에 좀 또 한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만큼 충격을 받을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이런 역사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빅테크가 많은 돈이 있었던 적도 없고 빅테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사실 여러분 1000억 달러면 100조가 넘는 돈입니다. 네. 100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AI에 그것도 6개월 만에 투자했었고 앞으로 6개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는 앞으로 5년 안으로도 네. 약 1조 달러의 AI 투자가 빅테크 기업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조요? 네. 그렇다면 1조를 만약에 기업이 투자한다라면 못해서 수익률 50%로 치면 2조의 매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2조 달러에. 네. 과연 2조 달러의 매출을 AI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은 네.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고 기차가 처음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고 전기가 처음에 인류에게 깔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 산업적인 효과는 보통 한 2, 3년은 충분히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올해 이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것, 그 실적도 상승했었고 네. 실적은 분명하게 상승했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응해서 상승했었는데요. 그러한 계속해서 AI 랠리가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AI 기술에 대한 거품은 좀 과잉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투자에 대한 거품은 일부 수정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슈퍼마이크로가 실적을 네. 발표했었고 수익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게 되면서 네.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 50%까지 하락하게 되는 네,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슈퍼마이크로는 저는 AI 관련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개인적으로는 네. 관련주인데요. 슈퍼마이크로는 AI 칩을 사다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서버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네. 아무런 AI 관련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AI 칩을 자신들의 랙에다가 데스크탑 같은 크기의 랙에다가 집어여서 조립 잘해서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데 네. 2차적인 어떤 AI의 관련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AI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AI 능력도 없고 그냥 네. 외부 칩 사다가 갖다가 조립하는 이런 주들은 전 떨어지는 건 매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AI를 통해서 추가 밸류를, 그러니까 추가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에 있었던 슈퍼마이크로 주가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인텔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은 실패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나 ARM이라든지 아무래도 네. 영국 기업이고 또 AMD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생 기업은 있지만 한 20년을 주름 잡았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에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았고요. 네.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놓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도 더 좋지 않았고 또 15,000명이라는 대단히 고액 연봉자들이 네. 15,000명이 그러니까 실직을 당한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 반도체법, 그 과학, 칩스법에 의해서 그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네. 공장을 짓고 확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장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을 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대단히 비용 구조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고 시장에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 인텔에서 나와서 AI 칩을 가지고서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겠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생태계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당분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인텔이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로 볼 때 AI 기업이라고도 보기도 힘듭니다. AI 기업으로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네. 박사님께서 AI 기업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AI 궁금해요. 기업이라는 것은 네. AI와 관련된 제품과 어떤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재무제표에 네. AI 매출이 잡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AI 칩을 만들고 있는 네. 거고요. 왜냐하면 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그로크라고 하는 지금 떠오르는 회성이 있지 않습니까? 추론칩을 네. 너무나도 잘 만드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AI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AI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의미 있게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을 AI를 응용해서 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막대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자면 상장했던 레딧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은 아니지만 AI 데이터 학습에 명확하게 자신들의 데이터를 또 구글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막대한 추가 매출을 모으는 거고 또 지난주에 AI 관련 기업을 아예 레딧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네. 이 AI로 레딧이 광고 매출이 중심 매출이기 때문에 이 광고 매출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는 AI 기술을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런 식으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재무제표상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AI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추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네. AI 산업 역시나 고도화되고 점점 더 전문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분야 그리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괜찮은 이렇게 좀 양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맞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도 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1이 매체에서 공개됐지만 라마 4.0은 라마 3을 만들었던 비용보다 두 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엔스트로픽에 있는 클로드 3.5 같은 경우도 4.0을 갈 때 두 배 이상의 돈 학습 비용이 들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GPT-5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GPT-5도 적지 않은 학습 비용이 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고급의 학습칩, 지금 엔비디아 H100이라든지 곧 나오게 될 블랙웰의 GB200이라든지 이런 칩들이 사용될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GPT-4o 미니라는 것이 또 2주 전에 나왔습니다. 네. 이 미니라는 것은 GPT-4o 비해서 추론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추론 칩도 전문적으로 쓸 뿐만이 아니라 모델 자체가 되게 경량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AI 이 서비스 진영에서 대중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료로 예를 들자면 아이폰 16에 GPT-4o 미니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네. 미니가 결합됐는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폰 16을 가진 사람들이 무료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어떻게든지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 같은 경우에도 곧 미니 경량화된 모델을 내놔서 무료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22달러씩 유료 서비스가 있고 물론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는 차별화하겠지만은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대단히 경량화된 모델을 내놔서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낼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흔히 말하는 AI 검색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도 여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즉 학습할 때 비용은 지금 줄이기 어렵고 매 성능이 좋아질 때마다 학습 비용이 증가하는 한계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이것을 서비스 영역으로 풀었을 경우에는 경량화 모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대단히 경량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몰 랭귀지 모델, 과거의 라지 랭귀지 모델과 구별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초기 학습 단계에서의 되게 거대한 언어 모델과 그다음 이것이 서비스 단에서는 대단히 경량화되는 그리고 칩도 여기에는 학습 칩, 되게 비싼 고급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그로크 같은 경량화된 추론 칩이 들어가는 이렇게 시장이 이분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일상생활에 스며들게 된다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법이 또 강화가 되고 그럼 또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거기에는 뭐 다양한 개인 정보의 이슈라든지 보안의 이슈라든지 이런 건데 항상 기술이 발전하면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면서 배기가스라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거고 인터넷이 처음 만들면서 엄청나게 백신 기업들이 또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리고 보안 기업은 스스로 마케팅 차원에서 계속해서 AI 위험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야 네. 자기네 회사를 찾을 거고 자기에게 네.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문제점이 없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인간이라는 사람들도 네.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있는 것처럼 기술은 여러분 항상 결함이 있고 보완해야 될 상황이 있고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한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독립된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AI 보안 업체는 이건 관련주가 아니라 AI 기업이죠. AI와 관련된 보안들을 해결해내면서 AI 매출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서 이런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AI가 대중화될 때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다양한 보안 이슈라든지 또는 뭐 이것의 사기성 그리고 이런 프라우드라든지 이런 가짜 어떠한 AI의 결과물들을 구별해내는 이런 네.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서비스로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이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V3, 네. 뭐 이렇게 이러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인터넷 시대에 백신 시장이 함께 컸었잖아요. 맞습니다. 동일하게 AI 시대도 마찬가지로 백신 시장처럼 보안 시장이 커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검색 시장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이 다음을 제치고 네,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네이버, 구글 다음 가장 많은 포털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지형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형 변화는 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전 포인트는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요. 네. 다음하고 빙의 격차 차이는 다음이 후져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됐고 업데이트 안 됐고 뭐 그래서 네. 이거는 명확하게 다음은 경쟁력 네. 자체가 검색이 없죠. 그리고 다음 검색하시는 네. 분들 저를 비롯한 연령대 50대 넘으신 분들 외에는 검색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것은 뭐 명확하고요. 문제는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나왔고 퍼플렉시티가 나왔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투자했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창업했고
또 지난 어제 돌아가신 그 유튜브에 7년 동안 CEO를 했던 이분도 투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아 구글을 정말로 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겠다는 생각했던 것이 처음으로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퍼플렉시티가 서비스가 나오자 구글도 AI 오버뷰라는 걸 올해 5월 달에 발표하면서 네. 미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국은 2023년에 들어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검색큐라고 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우리 오픈 AI 챗GPT가 서치GPT라는 것을 애플 아이폰 16에 부착시키겠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네. 대단히 강력한 검색의 경쟁자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여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걸 통해서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줄어들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구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네. 25년 동안 철옹성처럼 지켜왔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는 구글의 아성이 금이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50%대로 전락하고 있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의 추락이 가속화될 것인가? 이것이 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광고 매출의 축소입니다. 구글 또한 AI 오버뷰를 만드는 거고 네이버 또한 큐를 갖다가 전면하고 싶지 않은 것은 AI 광고는 앤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광고가 노출될,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검색 시장의 점유율은 줄어들지 않더라도 구글과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들이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알파벳과 네이버의 주가 추이를 이후에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선 광고 매출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달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이 모두 다 발표가 되는 거고요. 거품론이 진정이 될지 아니면 다시금 더 크게 불타오를지 이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AI 시장에서도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